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마랑의 룸메이트. 저랑 8살 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2살이고 독일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지금 교정 중이라 발음이 좀 많이 새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원래는 독일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원래는 포르투갈에서 이제 축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 네. 3부리그 계약하고 이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이전트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계약을 파기당했거든요. 그쪽 팀에서 시즌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붕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막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독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연줄이 없으니까 하브리그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회 얻어서 갔는데 이제 3개월 만에 다치고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한국 돌아와서 되게 고민하면서 지낼 때 이제 형님 유튜브 보고 혹시 해서 메일 보냈는데 형님이 딱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한국 온 지가 몇 개월이지? 두 달. 자, 포지션은 어디죠?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자, 골 얼마큼 넣었어요? 이번에도 독일 가서 세 경기에서 네골 넣었는데 오! 네골 넣고 바로 다쳤어요. 어쩌다가? 그골 넣고 이제 수비수 돌파한 상황에서 다리가 늦게 나와가지고 무릎끼리 이렇게 부딪혔는데 커요! 아, 애기처럼 보여도, 이게 커요. 나랑 같이 한번 서봅시다. 애기처럼 생겼는데, 아, 얼굴도 자꾸 되게 커요. 어디, 괜찮죠? 아니, 운동하기 좀 괜찮아. 아, 그리고, 무릎은 어떻게 다쳤냐면, 다행히 인대는 안 다쳤대요. 근데, 재활이 잘안 됐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운동도 못하고, 그 운동 못하는 그 기간에 근력도 많이 잃고,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무슨 훈련했니? 인터벌 인터벌 몇 주기 뛰었어? 3주기. 자, 얘기해줘. 어땠는지 소감. 죽을 뻔했어요. 여기 선수는 선수야. 되게 나랑 인터벌 하면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나보다 더잘 뛰는 사람 굉장히 많았으니까. 한국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제 페이스를 쫓아오거나 내 페이스보다 더 빨리 달리는 애. 와, 근데 잘하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스는 형이 너못 따라갔어. 내가 너 쫓아가면서 쫓아가서 네. 넘겨서 너를 좀 운동시키려고 그랬더니 네. 제 형도 퍼져가지고 네. 이 페이스 아, 쫓아다니라고 근데 힘들었어. 뒤에서 막, 제낀다, 제낀다, 이러고, 그래서 뛰는 일부러 소리가 그랬지. 바로 뒤에 있는 것 아, 같아가지고, 그래. 아, 아, 이거 되게 제낀 것 심했다. 아, 같다고 그래서. 진짜 얘도 그랬지만 저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3주기라고 다음 주 4주기 이렇게 올릴 거고 얘는 나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저는 목표가 7주기인데 얘는 거의 8주기? 99까지 끌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올려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너도 너대로의 이 동기부여를 600명이 보내! 가까이 해가지고 진짜 유명해져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니 측에는 엄청 커! 골격이 좋아! 근데 한 번도 근육이 많아 본 적이 없지. 금방 피로해진다? 나는 그걸 니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욕심 가지지 말고 안 다치는 선에서 기능적인 걸로 많이 하자고. 유연성 기르고 가동범위 기르고 그치? 그다음 재활 운동도 많이 하고 두달 동안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이제 뭐 형이 두달 동안 너를 완벽하게 딱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이미 얘가 만약에 이메일 안 왔으면 굳이 내가 신경 안 썼는데 이메일 왔잖아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걸 내가 거절을 하면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 형이 형 혼자의 마음의 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치지 마 말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독일 여자 어때? 되게 이쁘죠? 와, 이쁘대요. 모모노키 카나보다 이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츠노미야 시온보다 이뻐? 아사미 유마. 몰라? 네. 알았어. 야, 운동만 했어. 자, 악수. 야, 얘 진짜 크게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 아, 친구도 축구 잘한대요. 고려대 지금. 고려대 한명 있고 그것도 지금 뭐 이랜드 한명 이랜드 거의 이랜드 프로 아니냐? 챌린지 리그에서 그치? 프로 맞죠? 걔네들이랑 비해서 네 실력이 어때? 같은 동기니까. 안 돼, 잘해요, 친구 중에. 아이, 축구 선수는 네. 그렇게 우유부단하면 안 돼. 안 돼, 겸손하라고 야, 그래가지고.
공을 받으면 다시 내야 되느냐 돌 거냐 이거 결정해야 돼. 내다 빼다 내다 하면 뺏기는 거야. 네. 자 비교하자면 어때? 네.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아 씨, 나가. 아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은 네. 성공할 때 해도 돼. 알겠어? 일단 아니 진짜야. 골을 넣을 때까지는 야 나 너 씨 골 넣기 전까지 골을 넣게 드리블하고 애들 몸싸움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 잠시만 이렇게 할 거야? 아니 what the fuck 하면서 어? shut the fuck 하면서 어? 골 넣고 나서 겸손히 하는 거야. 네. 자 누가 더 잘해? 제가 더 잘합니다. 어 슛 세레모니 넣으면 무조건 이거 한 번만 해줘라. 아 근데 그 형이 맨날 하시는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내려가면서 하는 거. 약간 거기서 아이디어 살짝 바뀌는 것이더라고. 아 근데 중요한 건 그 TV 해주는 사람이 센스 있게 네 상체만 보이면 멋있는데. 네. 하체까지 보이면 멋있어. 형이 여기 그렇게 말해줄게. 봐봐. 네. 계단 말고 뛰는 말이야. 네. 정성이고 기술이야. 네. 봐봐. 저기 너 화면으로 봐라. 네. 형 지하실 갔다 올게. 네. 지하 말굽띠거든? 네. 근데 이 느낌이야. 네. 이게 근데 어 근데 이 느낌인데 그 만약에 이렇게 잡힌다 구도가. 네. 갔다 올게. 안쓰럽잖아. 느낌 때리지. 이거는 안 돼. 자 일단 먼저 지하실 내려가. 그냥 여기 보고 가면 돼 이렇게. 아, 야, 넌 상체 기울어졌지? 봐봐. 아, 상체가 코어가 필요하네. 아, 코어 엄청 필요하지. 형이 운동하잖아. 네. 형 운동하면서 리액션해. 이렇게 하면서 자 자연스럽게 상체 올리고 자 봐봐. 네. 진짜 맞지, 그렇지? 네. 자, 한번 해봐. 아, 이런 거 가르기 운동이에요? 어, 좀 그럴싸했어. 근데 네. 계단의 간격이 너무 짧았어. 아. 이만큼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형처럼.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어려워. 너 이거 쉽지 쉬운 줄 알았지. 어렵다니까. 런지랑 코어 복합인데. 아 런지 코어 그 다음에 발목 하동 범위까지 나와야 돼. 해봐. 자 이 정도면 수고했어. 거기 이제 외국은 방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라 해가지고 방인데 화장실 공유고 주방 이렇게 오케이, 위에 오케이, 있고 오케이, 그런 오케이. 거. 어, 오케이. 근데 제가 새벽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어. 근데 잘 때 팬티만 입고 자잖아요. 거의 남자들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팬티만 입고 자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주방에 올라갔는데 그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내려오는데 이게 문을 닫히면 키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 근데 키를 안 갖고 나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반스만 입고? 네. 새벽이니까 저는 호떡 먹고 올렸는데 그게 바람이 닫힌 거예요. 창문 안 닫아가지고. 어, 반스만 입고 뭐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길래 그때가 2층이었거든요. 새벽이니까 밖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턱걸이로 올라가가지고 제 창문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아 경찰 도둑인 줄 알고. 네, 팬티만 입고 아시아인. 공사할 때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 그 노란색 편집하고 어. 네 그걸 밟고 턱걸이 하려고 있다 하는데 그걸 들이박는 거야. 아 와 이거 공권력이 진짜 세네. 우리나라는 그거 난리 나거든. 네이버 실검에 네. 올라가. 네 그때 그, 매달려 있었어? 딱 해서 박으려니까 오 하고 떨어졌죠. 이렇게 굴렀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고 막 제가 그때 말해서 오해를 풀었는데 경찰이 그래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다. 그래 이런 걸로 일단은 이런 솔로 네가 만약에 그룹으로 모였을 때 먹고 들어가는 거야. 오늘 좀 더 땄어. 그냥 항상 얘기 이 팬티 얘기 알겠지? 네. 좀 더 과장해서 박았다. 네. 난 매달려 있어서 힘이 다 떨어져서 경찰차 위에 떨어졌다. 네. 아 진짜 그렇게 해. 알겠지? 네. 본세트 위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해. 네. 아 좀 MS 좀 쳐줘야 돼. 아 그래서 오늘 사우나 가서 뭐 느낀 점 없었어? 네? 느낀 점 없었어? 사우나 가서?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 네. 뭘 느꼈어? 아 근데 그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순위 잘 맞추네. 거기만 하면 다 이해할 거야. 네. 너 확실히 느꼈어? 네, 근데 그래서 진짜 한 거예요, 이름을? 어. 이제 이해되지? 네. 그래. 여기까지 하겠어요.